자신은 꼭 수술이 필요한 얼굴이라는 그녀. 수술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안 했어도 나중에라도 할 것 같아요. 생각이 확고합니다. 어머니 뭐라 그러시나요? 엄마요? 엄마 내일 생일이니까. 줄곧 수술을 반대했던 어머니는 딸의 고집에 못 이겨 며칠 전 수술을 허락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는지 울음을 터뜨리는 하리 씨. 엄마가 내일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로 수술 차려. 이제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하리 씨가 수술대에 오른 그 시각.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병원에 함께 가지 못한 어머니는 딸 생각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편치는 않아요. 마음 한 구석에는 안개같이 끼어 있지. 안 했으면 하는 생각. 진짜. 목숨 버리는 건 2차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니까 일단 내가 해가지고 그런 일 없고 내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니까. 하리 씨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딸이 걱정된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째고 우리 딸은? 괜찮아? 아파서 가니? 딸의 얼굴을 보자 눈물부터 납니다. 미쳤네. 이렇게 고생하고 뭐 하고 싶어서 일어나자 그래. 그게 엄마가 아침에도 무슨 뭐 하지 말라 그랬잖아. 죽어라 겁나는 짓을 해. 하지만 수술이 무사히 끝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 하리 씨는 그동안 고집부리며 화를 냈던 것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엄마가 같이 보고 있어서 미안해. 수술 다음 날 유동식을 먹는 하리 씨. 자, 수건을 좀 받치고. 약 한 달 동안은 일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을 딱 잡고 꿀까? 입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아서 삼키기조차 힘듭니다. 지금 더 먹을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아래턱에 고여있던 피 때문에 계속해서 흐르는 코피. 생각보다 힘든 상황에 하리 씨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녀가 좀 더 자신의 모습을 사랑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